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획대로 착착, 약속대로 척척, 속도를 더 올리겠습니다. 성북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북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정태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 인생을 살리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북에서 태어나서 이제껏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성북 구민 여러분들께서 더 행복한 생활 그리고 우리 성북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이번 성북구 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중당 기호 7번 편재승입니다. 숭인 초등학교, 남대문 중학교, 그리고 서라벌 고등학교를 나온 지역 토박이 일꾼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선거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피폐한 서민들의 삶을 정부의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민생지원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심판받고 평가받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가 초기에 창궐할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불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지금 잘 극복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평가와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험난합니다. 진정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방역 철저하게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다 어려워졌습니다. 이 실물경기와 금융위를 어떻게 세워내서 국민들의 삶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가 저는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첫 번째 의미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념을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펼치면서 사실은 작년 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내고 그야말로 시장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념보다는 경제와 민생이 중심되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심을 무시하고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주로 친문 인사들만 등용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회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국회가 무엇보다도 제대로 일을 하고 상생과 타협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국회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는 국회가 되어야 될 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근은 이것을 위해서 이번 선거가
한국 정치도 바로잡고 우리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성북구 유권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항쟁을 거친 이후에 모든 선거는 진보개혁 세력이 단 한 번도 접은 사례가 없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나라 첫 여소야대가 생겨났었고 2003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촛불 항쟁을 통해서 역시 압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꿨습니다. 근데 정권은 바꿨지만 아직 국회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국회를 바꾸는 첫 번째 선거가 바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촛불 정신을 이어갈 사람들이 국회에 다수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치개혁도 이번에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지금 국회 안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들한테 나는 어떠한 정책을 합하겠다라고 단 한마디도 얘기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혹은 비례대표 득표를 통해서 배지를 달겠다고 급조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그런 정당을 심판해야 됩니다. 저희 민중당은 민주노동당 때부터 통합진보당 때까지 진보 정당이 진영했던 가치와 그리고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이번 국회가 탄핵 촛불 이후에 대통령을 바꾼 이후에 첫 번째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진보 정당이 원내에 다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저의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방송에서 평론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그대로를 국회에 입성해서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는데요. 저는 단순히 비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또 문제의 핵심에 맞고 또 정파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올바른 방안을 찾아가면서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1964년에 이곳 성북에서 태어나서 이제껏 살고 있습니다. 성북 발전은 저에게 의미와도 같은 일입니다. 또한 제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도 일했고 또 18대 국회의원으로도 일했고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호민관으로 일하면서 실제로 누구보다도 일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의 고향 성북 사람으로서 지역을 구석구석 다녀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제대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곳 성북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노후 생활도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쓴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슈가 모든 걸 뒤덮고 있지만 우리 사회 가장 큰 화두이자 근본적인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즉 사회 양극화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일반 직장인들이 교통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을 4만 원에서 7만 원가량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처럼 노키아라고 하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핀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노키아 회사의 사장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1억 8천만 원을 냅니다. 즉 이것은 소득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그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평등 사회를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을 도입하면은 우리도 이런 것들로부터 해서 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이 여당은 27억이고 제1야당은 32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농업용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농민도 아닌데 왜 이 땅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아시겠지만은 불로소득을 위한 겁니다. 땅 투기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분의 1 이상이 주택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리가 있겠습니까? 민중당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고위공직자가 재임 시절에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을 해서 재임 기간에는 어떠한 불로소득도 얻을 수 없게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선시켜주신 덕분에 2016년도부터 지난 4년간 쉼없이 뛰어왔습니다. 저 기동민 2016년에 성북의 새로운 설계자가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다짐했습니다. 착착 진행이 왔습니다. 의정활동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평가받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평가한 곳에 1등을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보건복지위원회 4년 동안 2년 동안은 법안 심사 소위위원장을 맡아서 550건이 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보건복지위원회처럼 일하라라는 칭찬을 얻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 잘했다고 자부합니다. 약속했던 도시철도, 동북성 도시철도 공사, 그리고 월곡동의 쓰레기 지하사업, 그리고 동북 시민청, 많은 사업들 약속 실현했습니다.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장이 석관 지역 세대 통합형 보건지소도 다 완결해 내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 플러스 강북 횡단선 사업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요.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과제 역시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성북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성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정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들은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입장에 동의합니다. 정치는 부를 올바르게 분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상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대기업도 현재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을 지금 쫓아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재난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 재난소득을 주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재벌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 곳간에 쌓여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것을 경제학 용어로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작년 기준으로 1,50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3배가 됩니다. 외국에는 재벌들이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무겁게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참에 그 재벌 사내 유보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시켜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과 그 다음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국가가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농업용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농민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주택 3채 이상의 다주택자들이라고 얼마 전 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우리나라 상위 1%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값이 안정될까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숨천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백지신탁해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그리고 공직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만들어 나가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백지신탁 제도를 저는 도입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투표가 왜곡되지 않게끔 비례성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성 비례대표제 때문에 위성 정당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성 정당 문제는 99석 땅을 갖고 있는 땅 지주가 나머지 한 석마저 빼앗아서 100석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심입니다. 저희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위성 정당이 우리나라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위성 정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 열심히 했지만 국민들로부터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시국회 상설화 시켜야 됩니다. 그냥 임시에 열 수 있다가 아니라 열어야 한다로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인사청문제도 좀 선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예산심사권 훨씬 더 강화해서 예산심사와 재정통제의 중심이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루어될 것이 국회 개혁이고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찰개혁을 이루어냈듯이 경찰개혁 이루어내야 됩니다. 자치경찰제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관이 어느덧 규제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기관으로 바꾸어서 명실상부하게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들을 이뤄내야 되는데요. 너무 국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지방세가 6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야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는데요. 제2국무회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내용 중에서는 아마 국회의 변화가 가장 클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싸우는 것보다는 정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원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꼭 우리 국회는 문제가 발생을 해야 그때 가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국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막강한데 이것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마치 여당은 청와대의 하수인인 것처럼 또 야당은 대안도 없이 계속 싸움만 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과연 국회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불만들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것이 왜 왔을까? 저는 첫 번째로 이제까지 여당, 야당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야당일 때의 말과 또 여당이 됐을 때의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정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야당일 때 비판했던 것을 본인들이 집권해서 실천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정치는 발전합니다. 야당일 때뿐만 아니라 여당일 때 여당이 돼서도 일관된 견해를 가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집권당이 잘해야 합니다. 집권당은 의회를 책임지는 데입니다. 즉 청와대의 말만 따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야당도 포용하면서
타협과 상생의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야당 역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 문화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방안으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 연동형도 아니죠. 준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선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연히 폐기돼야 되고 최선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던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있었던 원래 제도로 일단 당분간 유지하면서 합의볼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한 행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만드는 대통령령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드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당을 넘어서서 각 정당에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이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갈 수 있는 뭐 상생 의원 모임, 즉 공식적으로 양당의 지도부에 의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간격이 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타협을 이뤄내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여야 정당을 또 넘어선 그런 의원 모임을 만들어내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 경전철 도시철도 사업 이제 시작해서 2025년이면 완공이 되어집니다. 혈맥이 뚫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강북 순환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강북 순환선 역시 우리 성북으로 끌어들여서 한쪽에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 한쪽에는 강북선 도시철도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명실상부한 교통의 험지가 아닌 교통의 요지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올리고요. 문화 예술의 요람 성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장희동 석관동 지역에 성북 문화 예술 센터를 건립을 해서 문화와 예술이 숨쉴 수 있는 그런 성북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 올립니다. 동북권 서울 시민청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더욱더 내용들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요. 소통하고 그리고 문화가 흐르고 협력하는 그런 동북권 서울시민청이 주민 중심에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주민 복합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성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성북은 발전이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성북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성북 발전에 대한 의무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우리 성북이 아이들이 행복한 성북, 그리고 노후 생활이 편리한 성북, 여성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성북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성북에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고요. 노후 문제도 지금 앞으로 5년 있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비롯한 여가 또 일자리, 보건 등등을 위한 지역정부 차원에서의 이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의 성북에 대한 두 번째 공약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북 을 지역은 교통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대표적으로 월곡역 주변도 그렇고 지금 장인뉴타운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정책을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요. 동시에 지금 우리 성북 을 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내부 순환도로와 북부 간선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소위 이 소음 문제도 심각하고 경관을 해치는 문제도 참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개선 문제와 함께 이 미관 개선의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할 것이고 동시에 어느 지역이나 뭐 종암동이나 석관동이나 말할 것 없이 주차 공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북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저희 두 번째 방향이고 세 번째로는 이곳 지금 장인우타운이 이미 작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계속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장인우타운을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어낸과 동시에 이곳 석관지역과 연계해서 새로운 부도심 상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북성 전철공사가 2026년 빠르면 2025년도에 끝나면 이곳 장인우타운지역에 4개의 전철역이 생기고 그중에 석계역은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세권을 끼고 있는 장인우타운 지역이 새로운 부도심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장인우타운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예, 성북구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 중에 하나가 기린역 10번 출구 주변에 있는 바로 집창촌입니다. 흔히 미아리 텍사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등굣길과 맞닿아 있고 주택가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말에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찾아와서 낮이고 밤이고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취객들의 노상 방뇨나 그다음에 길거리 흡연 그리고 성희롱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첫 번째 공약으로 미아리 집창촌을 폐쇄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서 단속을 강화해서 성매매 업소를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성북구청과 서울시에서 그 빈집을 임대를 하던 다른 방식을 통해서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든가 아니면은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임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맞춰서 곧 재개발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은 관리 처분까지 들어가고 실제로 이주가 완료되기까지는 짧아야 4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빠르게 먼저 단속부터 시작을 해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츰차츰 줄여나가겠습니다. 성북구 내부순환도로가 성북구 주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내부순환도로 인근에 사시는 아파트나 주택가에 계신 분들은 그 소음과 분진 때문에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살지 못할 정도로 그 소음이 극심합니다. 일단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방음벽을 좀 더 올리고 반터널식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아스팔트 포장을 저소음제로 포장을 해서 자동차 바퀴에서 나는 소음도 역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집진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냥 분진가를 흡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내부순환도로 아래의 소음도 굉장히 극심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아래에 지나다니는 차량에서 나오는 경적음과 사이렌 소리가 옆에 인근 주택가로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순환도로 아래 부분에는 가로수를 촘촘하게 지나서 소음 문제도 역시 해결하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휴식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성북구에는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개운산과 동덕여대 뒤편에 있는 오동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천장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어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잘 아시겠지만 국가안전기획부가 사용하던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독재정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상월공역에서 청장산까지의 인접성을 높이고 그리고 예전 그 국가안전기획부 자리를 우리나라의 역사와 통일을 배우는 도서관으로 변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국민 여러분들을 제대로 걱정하고 또 살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우리 한국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를 걱정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정말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하고 다른 정치를 비판하기에 앞서 제 자신부터 변화할 수 있는 과정들이 돼야 되고 각 정당 모두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작년부터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영세상공인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많은 근로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면서 어려웠던 상황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조금이라도 우리 정치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정택은 일할 줄 압니다. 이번에 우리 성북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꼭 성원하여 주셔서 제대로 일할 기회, 국회에 입성해서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고 다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대기업도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는 당연히 지금 일을 못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런 재난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어려워서 문을 닫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내일 당장 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무급휴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꼬박꼬박 쌓아뒀던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전문가가 차후에 더 어려운 경제적인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기에 영세상인들과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그리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누가 대변해주고 보호해줄 것인가. 저는 이번 국회에서 그런 분들은 진보정당인 민중당에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영세상인들과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비를 맞고 그분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성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성북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내일의 성북구의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 국민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정부가 잘하고 집권 여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코로나19 극복의 주인으로 주체로 나서서 세계와 비교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제 아는 외국인 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레벨에 있는데 5단계 레벨만 올라가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싶다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진국이 얼마나 취약한지 역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성북도 많이 이뤄냈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도 어깨 걸고 좀 더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성북을 만들어서 성북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신감이 있는 성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착착 이뤄내고요.
약속드린 대로 착착 이루어내서 좀 더 속도를 올려서 성북이 명실상부한 동북권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